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IT 생산성 패러독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 생산성 패러독스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IT 투자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생산성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패러독스는 역설이란 뜻이죠. 그래서 IT가 계속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우선 IT 패러독스에 대한 개념을 좀더 명확하기 위해서 관리 101에, 정보 관리 101에의 2교시 2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로버트 솔로우의 IT 생산성 패러독스에 대해 설명하고, 요거는 1교시로 써야 되겠죠? 1교시 스타일로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범위를 한정지었죠. IT 생산성 패러독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IT 거버넌스, 시뮬레이션 모델링, 프로토타이핑 모델링으로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자, 근데 제가 왜이 문제를 보여드리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항목들을 보면 IT 거버넌스와 시뮬레이션 모델링, 프로토타입 모델링이라는 게 왠지 조금은 좀 동떨어져 있는 범위를 물어보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과연 그 IT 생산성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말 IT에 대한 개발만 잘하면 되는 거냐는 겁니다. 이 문제의 요지도 결국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기업 IT의 총체적인 거버넌스 통제 장치부터 하부단에 있는 설계의 프로토타입 모델링까지도 전부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 IT 생산성 패러독스를 우리가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봤으면 하고 제가 뽑아봤습니다. 기본적인 원인은 뭐 기술이 복잡해졌다 또는 뭐 IT 투자에 대한 피드백, 투자 평가나 피드백이 미흡하다 뭐 이런 것도 원인이 될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거죠.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또이 계획이란 것은 수시로 변경될 수밖에 없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변경되죠? 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현행화 작업을 해서 계획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미흡한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IT 투자 및 도입을 하게 되면 IT 패러독스, IT 생산성 패러독스는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현재 수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IT 생산성 패러독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같으면 그냥 생산성 패러독스와 원인과 해결 방안을 가볍게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남과 다른 답을 쓰기에서는 과연 해결 방안이 우리 IT 투자에만 있느냐 또는 IT 개발에만 있느냐는 것을 좀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IT 생산성 패러독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거버넌스부터 시작해서 아키텍처, 도입, 투자평가 관점의 4개 관점을 일단 나눠봤습니다. 자, 4개 관점으로 나누기 위해서 제가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에는 기업의 목표가 있죠. 오브젝티브스, 기업의 목표가 있죠. 기업은 목표가 있고 이 기업은 목표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전략들은 전부 IT 거버넌스로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IT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것. 컴플라이언스도 IT 거버넌스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기업의 목표와 전략에도 영향을 주는 놈이죠. 이런 전략 부분에서는 코어 석세스 팩터와 같은 KSF, 그 다음에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와 같은 지표를 만들고 이것들이 결국 나중에 BSC로 떨어집니다. BSC가 이제 통합된 평가 방법이죠. 자, IT 거버넌스는 결국은 IT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 SIRRP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 Strategy Alignment, IT Value Delivery, Risk Management, Resource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이것들이 이제 거버넌스의 하부 구조고. IT 거버넌스는 결국은 아키텍처로 떨어지죠. 소프트 아키텍처로. 소프트 아키텍처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앞에 소프트웨어 잘 떼고, 아키텍처라고 표현하면, 크게 EA가 있고, 또,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아키텍처를 수립하는 게 ISP가 있고, 좀더더 세분화된 ISMP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떨어지죠. 그죠? 소프트 아키텍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프트 아키텍처는 이게 정보 시스템 도입, 즉 구현으로 만들어지, 정보 시스템 구현으로 만들어지죠. 이 구현된 것이 결국은 우리가 투자 평가로 이어집니다. 투자 평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는 투자 평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결국은 지금 이큰 그림에서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 거버넌스 영역은 여기에 있고요. 아키텍처 관점은 여기와 소프트 아키텍처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입 관점은 여기 정보 시스템 구현 쪽에 있습니다. 투자 평가 관점은 도입이 끝난 다음에 투자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의 하부 구조를 보시면,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아키텍처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EA, ISP, ISMP와 같은 곳에서 아키텍처를 계획하게 되고, 소프트 아키텍처로 떨궈지면 소프트 아키텍처는 그 하단에 모델 있고, 방법론 있고, 그 다음에 개발 단계로 넘어가면 UML이 있죠. 그 다음에 디자인 패턴이 있죠. 디자인 패턴 같은 거 있죠. 얘들이 다뭐 하는 놈들입니까? 전부 다. 뭐 하는 놈들이에요?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재사용 가능하게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조차도 다 IT 생산성 패러독스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IT 투자 평가의 대표적인 거 IT ROI, 그 다음 IT BSC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것들을 제가 설명한 이것들을 하나의 표로 엮으셔서 이 부분이 계획, 그 다음에 투자, 계획 단계, 투자 단계, 그 다음에 평가. 크게 보면 계획, 투자, 평가를 이루어지고, 계획에는 두 개, 투자에는 도입과 구축, 그 다음에 평가에는 투자, 평가. 이렇게 나눈 다음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표로 이쁘게 다듬어서 답안으로 기술하시면 아마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